국민의힘도 박덕흠 이해충돌 논란의 공범임을 밝혀둡니다. 건설회사 회장 출신으로 가족들이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덕흠 의원을 청원이 되었으므로 제부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북 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갑 출신 천준호 의원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선거에 한번 낙선을 하고 4년간 원외위원장으로 하다가 21대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총선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고생했으니 한번 해먹어야지 라는 말을 덕담처럼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많은 혜택과 이권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실제 국회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국토위에 보임되고 박덕흠 의원 이해충돌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께서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연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가족회사가 국회 국토위 피감기관과 여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천억대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했습니다. 정말 놀랍고 허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박덕흠 이해충돌 논란의 공범임을 밝혀둡니다. 예? 건설회사 회장 출신으로 가족들이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덕흠 의원을 국민의힘은 네 번이나 연속으로 국회 국토위원회로 배정했고 간사로도 선임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박덕흠 의원의 탈당 뒤에 숨어서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21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제 여야가 앞장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처리해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국회법 개정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직무 관련성을 판단하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경우 그 직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국회의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무실한 주식 백지 신탁 제도도 서둘러 보완해야 합니다. 박덕흠 의원은 2014년 백지 신탁한 주식이 처분되지 않았음에도 수년간 연속으로 국토위에서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임기를 이대로 마치게 된다면 수백억 대 주식을 다시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백지신탁 주식이 6개월 이내에 처분되지 않을 경우 소속 상임위를 변경하도록 하는 국회 내 제도적 장치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국회의원 300명의 이해충돌을 전수조사하겠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원님들께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심사하는 여야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제도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제도는 서울시가 2015년에 도입한 것으로 공무원 본인과 그의 가족의 재산과 수행 직무 간 연관성 심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보유자가 간절대로 확 들이다가 별채를 탁 쏟아가지고 눈탱이가 대갈 빼고 전화 전화말을 주는 거 하기 전하구만. 재산의 직무 관련성을 자가진단에서 1년에 한 번씩 제출하도록 하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정밀검증해 직무 참여를 일시 중지시키거나 그 주기를 변경토록 하는 것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결단만 내린다면 이를 즉각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과 국회의원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 제도를 추진을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의 이해충돌 방지 TF를 즉각 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우리 국회가 환골탈태할 수 있다면 이 기회가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야 의원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홍천 횡성영월 평창 출신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